안녕하세요, 최기타입니다. 앞서 아이유의 최신곡 셀러브리티를 연주해 봤는데요. 이 곡을 레슨식으로 풀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A 파트에서 연주를 느리게 해볼게요. 예, 먼저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먼저 처음 나오는 코드가 A 코드입니다. 네, 여기서 처음에 이 새끼손가락을 뺀 A9으로 잡아주시고, 예, 새끼손가락은 해머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머링과 동시에 이 손가락 있죠? 예, 이 약지 손가락으로 해머링과 동시에 쳐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퍼커시브 느낌을 주는 것은 그루브를 더 살리기 위해서 퍼커시브로 바로 연주를 해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E 코드가 나오죠? E 코드가 나오는데 아까랑 똑같이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근음만 바꿔서 쳐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5번 줄, 즉 5번 줄 개방현, 즉 A음을 쳐주셨던 거고 이번에는 6번 줄 개방현 E음을 쳐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음 코드가 F샵 마이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1번 줄를 쳐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이 약지손가락을 쓰시는데 그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 이 아까 2에서 이 개방현을 썼잖아요. 이번에는 그 E프렛에 엄지손가락을 얹어서, 그러니까 6번 줄을.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F샵이거든요. 그래서 근음만 바꿔주시는 겁니다. 6번 줄 똑같이 근음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해머링. 이렇게. 다음에 D 코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곡에서 주의하실 게 해머링 풀링을 되게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예. 보통 그 멜로디움, 그걸 탑노트라고 하거든요. 그탑 노트를 좀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연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B 파트. 다음에 E, 다음에 F샵 마이너. 다음에 D. 이렇게 쳤는데 아까랑 코드 진행은 똑같은데 아까 여기 저음현, 그러니까 개방현에 가까운 그런 코드를 잡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멜로디 라인이 높아지니까, 예, 이쪽으로 오겠죠? 예, 참고로,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잡은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A부터 지금 잡은 이 코드의 구성음들이 그러니까 그 A의 구성음들이에요. 아까 여기서 잡았던 것도 A의 구성음들이었던 거고 여기서 잡았던 것도 A의 구성음들 A 코드의 그 삼화음들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다음에 E 네, 이것도 이게 원래는 이,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E를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자리 잡은 자리가 다 E의 구성음들인 건데 여기서도 이게 E의 구성음입니다.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예. 예, 이것도 들어가죠. 이 B C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E를 이렇게 잡더라도 아까 여기서 잡으셨던 것처럼 그 5번 줄을 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라는 코드 안에 라라는 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는 코드는 이가 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는 음, 가장 낮은 음이 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6번 줄을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F샵 마이너 나올 때는 지금 요 포지션 안에서는 여기예요. 예. 이게 F샵입니다. 예. 아까 여기 잡으셨었잖아요. 이렇게 예. 엄지손가락을 잡았는데 여기서 더 낮은 음을 F샵을 여기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라면 모를까. 예. 이렇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 포지션 안에서 가장 낮은 음 여기 예, F샵 여기를 잡아줍니다. 예, 여기서는 예, 이게 D인데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더 편하겠죠.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개방현 D를 쳐주는 겁니다. 예, 네, 이거 D. 예,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해머링 풀링이에요. 제 그 치는 걸 따라 하실 때 그 오른손하고 이 왼손하고 그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 기능 중에 그 느리게 재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0.5배속으로 하시거나 그러니까 0.5도 빠르다 싶으시면 0.25로 바꾸시면은 예, 더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 예,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이렇게 쳐봤는데, 예,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사비 부분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톱을 썼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저는 손톱을 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두타현이라고 그 손가락 끝으로 현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멜로디 라인을 칠 때 손톱으로, 그러면 더 선명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고조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A, 네, 해머링하고 풀링, 다음에 A, 다음에 F샵 마이너, 다음에 D. 여기서 해머링 이렇게 D를 잡잖아요,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줘요. 그 9프렛 쪽에서, 네, 여기서 해머링 풀링 이렇게, 이것도 D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보통 바로 잡으면은 이렇게 잡는데, 네,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4번 줄이 개방현이 D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손가락을, 잡았던 손가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풀링,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요 잡았던 라인인데 이렇게. 예, 여기서는 해머링 풀링 안 했어요, 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 여기서 저는 이 하모닉스를 썼거든요. 프레시한 느낌 주기 위해서. 예. 다음에 그 아이유 보컬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 그 일렉트로닉 음들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걸 저는 약간 주법을 변화시켜서 그 붐칙 주법이라는 것을 썼어요. 예전에 토미 엠마뉴엘 곡들 많이 연습하고 카피할 때 그때 좀 익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5도권으로 많이 움직여요. 이 곡에도 약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예.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 박자를 주로 맞춰서 하거든요. 발 박자에 맞춰서. 그거 한번 이 발 박자 최대한 여기 카메라로 좀 보이죠? 네. 그걸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오바해서 다리를 떨어 보겠습니다. 봤는데요. 이 영상을 대본 없이 그냥 쭉 가느라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방구석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기타만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재밌게 봐주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